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. 썬팅 업체에 갔는데 그 썬팅 업체 사장님이 남편이었어요. 특이하게 또 만나면 좋죠. 그때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더라고요. 처음 만났는데 대면이 있어서. 3개월 연애하고 리아가 생기고. 리아 6개월 때, 임신 6개월 때 결혼했어요. 1차 항암을 하면 뭐 한 일주일 만에 머리가 이제 막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. 100일 기념 사진은 찍어야겠고, 그래서 가발을 쓸까 어떡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풀렁 벗고 편하게 애기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. 삭발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아무래도 되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.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를 남편이 옆에서 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. 남편이 갑자기 머리 깎는 의자에 먼저 따갔더니 저 먼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유 이거 머리 미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확 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용기가 생겨서 아 같이 밀었죠. 와이프도 많이 힘든데 이렇게 처지지 않고 그 힘든 내색을 크게 안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남편 입장에 봤을 때 참 배울 점이구나. 예, 예. 든든해 보였어요. 그랬구나. 아, 진짜 남편 대단하다. 아, 참.